알립니다. 알립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도시의 주민 여러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의 속도는 음속보다 몇 배 빠르며 매일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 태양계에 들어오면 천왕성, 토성, 목성, 그리고 화성을 지나쳐 날아올 거예요. 이 행성들의 중력장 또한 이 소행성을 가속화시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행성이 최종 목적지가 될 거예요.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에베레스트산 극의 운석이 행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재앙은 350일 후에 일어날 거예요. 거리는 공황상태예요. 사람들은 벙커를 사고 지어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였어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물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네, 강력한 로켓이 소행성을 수십만 조각으로 쪼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유성우가 지구를 강타하겠지만 우리 집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1년도 안 돼서 사람들은 여러 개의 강력한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계 최고의 망원경을 이용해 천문학자들이 독특한 유도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소행성이 우리 태양계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를 위한 최고의 벙커를 갖춘 하나의 대륙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소행성의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돌이 날 때를 기다리게 사람들을 하나의 굉장히 크고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으라고 하는 게 낫거든요. 때가 왔어요. 소행성은 천왕성을 지나가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대이 거대한 우주체는 빛의 속도보다 단 10배 느려요. 과학자들은 공중에 로켓을 발사해요. 소행성이 토성을 지나쳐 고리의 일부를 파괴해요. 소행성의 궤도가 변했어요. 휜 경로를 통해 다른 행성들을 지나쳐서 속도를 내면서 이제 지구로 향하고 있어요. 로켓은 뒤에 긴 불 자취를 남기면서 음속에 도달합니다. 소행성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화성 근처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로켓이 목표물에 명중했어요. 소행성이 폭발해 수백만 개의 입자로 쪼개져요. 모든 조각들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요. 지구는 안전해요. 지금 이 순간 지구의 위성들이 거대한 에너지 폭발을 감지합니다. 소행성의 작은 일부가 지구로 향하고 있어요. 작아요? 모래알만한 크기예요? 하지만 폭발 때문에 가속화됐고 지금 모래알이 초당 29만 7천 킬로미터로 지구로 날아오고 있어요. 이건 빛의 속도 99%에 해당해요. 이 속도라면 모래알은 소행성 전체가 가졌던 것과 거의 같은 파괴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달에 접근하고 있어요. 몇 초면 모래알갱이가 지구를 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래알은 물리법칙으로 엄청난 힘을 얻어요. 어떤 물체의 속도가 클수록 더 많은 질량과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모래알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하면 에너지와 질량이 극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 작은 모래알을 볼 순 없지만 그 안엔 전체 대륙만한 질량이 들어있어요. 만약 모래알이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질량은 무한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랙홀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경우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심지어 무생물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무, 바다, 그리고 태양, 모든 도시, 나라, 그리고 대륙들, 공기, 소리, 대기, 지구의 모든 분자들, 모든 것들이 블랙홀의 놀라운 중력 때문에 흡수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행성의 흔적이 없어졌을 때 그 구멍은 달을 장악할 거예요. 중력이 점점 커지면서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흡수할 거고요. 곧 태양에 닿겠죠. 우리의 항성은 스파게티처럼 수천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블랙홀의 탄생을 촉발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빛의 속도의 99%의 속도로 오고 있어요. 곧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또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어요. 모래알이 지구의 대기로 들어옵니다. 밖에서 보면 눈부신 유성이 하늘을 뚫는 것 같아 보이죠?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모래알이 가열돼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이내에 구름이 타오르고 있어요. 하늘이 수정처럼 맑아져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공기가 이온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분자가 쪼개지고 있거든요. 자연에서 이 과정은 번개가 질 때 일어나요. 우리의 태양도 이온화 에너지가 있어 공기를 소독할 수 있어요. 운석이 뒤에 오존 구멍을 남겨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우주 복사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모래알은 바로 남해양 중심부로 날아갑니다. 폭발에서 가장 가까운 대륙은 남극이에요. 주변의 공기가 데워져서 바다의 차가운 온도와 섞이면서 허리케인을 형성합니다. 모래알이 표면에 접근하자마자 물이 끓기 시작해요. 모래알의 온도와 에너지가 너무 커서 물이 증발하지만 증기분자는 바로 연소되어요. 수천 리터의 물이 지구 표면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모래알은 물이 그 전에 증발해버려서 표면에 닿지 않고 처음 몇 미터 아래를 날아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바다로 떨어져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뜨거운 온도 때문에 수억 리터의 물이 거품을 내고 끌어올라요. 반경 수백 킬로미터 이내에 바다 전체가 밝은 빛으로 빛납니다. 태양빛이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던 심해는 거의 수영장 바닥의 물처럼 투명해요. 오래된 침몰선들의 잔해가 강력한 폭발 때문에 원자로 쪼개져요. 어둠 속에 사는 알려지지 않은 바다 괴물들과 대왕 오징어들은 밝은 빛이 두려워 헤엄쳐 도망가요.
그러다가 드디어 모래 한 알이 해저에 닿으면서 지구의 지각 깊숙이 침투해요. 이게 만약 지구의 중심부에 도달하면 행성은 믿을 수 없는 에너지의 폭발로 인해 폭발할 거예요.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바다와 땅의 저항이 모래알을 느리게 해 에너지를 빼앗아요. 이 때문에 지각판이 약간 이동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어 바다 전체에 퍼져나가요. 폭풍파가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고요. 작은 돌을 웅덩이에 던진 걸 상상해보세요. 바로 같은 일이 바다에 일어난 거죠. 거대한 파도가 해안 도시들을 향해 다가가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이미 대피했지만 모래 하나로 인한 피해는 수백조 원이 들 거예요. 집들이 파괴되고 도로가 물에 잠겨요. 잠시 후 허리케인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모래알에 의해 증발된 바닷물이 거대한 폭풍구름을 형성해요. 바람이 이 구름들을 대륙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나서 쓰나미 이후 장기적인 우기가 시작되어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자연재해는 여전해요. 남극해의 수온이 몇 도 상승했어요. 충돌 지점에는 물이 끓고 있어서 남극 빙하가 녹고 있어요. 수백만 개의 빙산이 녹아 없어지고 있어서 세계 바다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몇몇 대륙의 가장자리들이 영원히 물속에 가라앉아요. 천둥구름이 사하라 사막과 다른 사막에 도달해요. 지각판의 이동은 몇몇 대륙의 지진을 일으켜요. 화산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하늘은 화산재로 가득 차요. 잿더미가 다 가라앉으려면 몇 달이 걸릴 거예요. 처음엔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기에 도전적인 여건이 조성돼요. 식물과 모든 생명체들은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해요. 나무와 해조류의 광합성이 방해받아요. 산소 생산이 멈추는 거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행성의 대기를 가득 채웠던 공기가 서서히 고갈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해요. 땅과 바다 둘 다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죠. 그리고 광합성 생산을 위해 인공 조명으로 농장을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가라앉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화산 안엔 뜨거운 마그마가 흐르고 있어요. 거기엔 화학 원소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재와 함께 영양소들이 땅에 떨어져 도양리제 비옥해져요. 식물, 나무, 과일, 그리고 야채는 놀랄 정도로 빨리 자라면서 새로운 산소를 많이 생산해내요. 사하라 사막은 지금 꽃이 만발해 사막이 아닌 꽃핀 조원 같아 보여요. 모래알이 지구를 파괴하는 대신 새롭게 해줬네요.